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소유권 이야기입니다. 무슨 권? 네, 본권 대표 소유권. 네, 소유권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시 아까 표 있습니다만 여기 점유권하고 소유권 있으면 요거 이제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 내용 들어가면 크게 상린 관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무슨 관계요? 서로 상자, 이웃는 자. 서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린관계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글자에서 느끼세요. 인접성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돼. 서로상 이웃인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포인트 잡으면은 통행하는 거, 남의 토지 통행하는 거 있죠. 통행권. 그래서 여기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말을 가지고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타겟이 됩니다. 여기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면 물에 관한 관계도 있는데 물 관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주로 뭐다? 주위 토지 통행권. 여기서 맞추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소유권 뭐 하는 거? 자, 소유권 취득하는데 법률 규정인데 이 원시 취득 중에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취득시효란 말도 있고 무슨 시효? 또뭐 무주물 선점도 있어요. 뭐 무주물 선점도 있고 또뭐 유실물 뭐 습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타켓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취득시효. 무슨 시효? 시험 문제 결정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 여기는 뭐다? 취득시효. 아까 얼핏 했었어요. 점유 취득시효하고 뭐예요? 등기 취득시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첨부하는 것이 첨부. 첨부. 첨부라는 것은 허락 없이 혹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갑토지에 혹시 허락 없이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이 수목은 과연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부합한다. 뭐 한다? 부합한다. 붙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부합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일까요? 네? 부합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갑과 갑과. 그래서 소유자를 갑으로 결정하고 대신 을은 갑한테 뭐야? 나무값 달라는 구상권. 또 갑의 쌀하고 을의 쌀이 이게 섞여 버렸어요. 이거 원상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혼화라고 그래요. 뭐란다? 혼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등급 쌀이고 2등급 쌀이면 이 전체 소유자는 갑고로 가요. 대신 소유권 상실한 을은 갑한테 뭐예요? 구상권. 이게 뭐다? 혼화. 또는 혹시 여러분들 화가가 자 갑의 화선지가 있는데 화가가 허락 없이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뭐 했다고요? 이걸 가공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그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 거예요. 다만 이 가치가 현재에 닿게 되면 누구 거다? 을 거. 그래서 소유권 상실한 사람 뭐야? 구상권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 이런 뭐라 한다? 첨부. 이 중에서 타켓은 요거 부합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어디다가? 부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제 아까 했습니다만 이제 소유권 기초는 뭐가 있다? 물권적 뭐예요? 청구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소유권 기초로 해가지고 뭐야? 점유를 내놔라.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소유권 기초로 해가지고 네?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권 기초로 해서 뭐할수 있다? 방해 예방. 그래서 아까 했습니다. 점유권 물청 같이 비교해서 반복된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단독 소유가 아니고 이제 공동 소유 가는 거. 뭐에 가는 거? 공동 소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가 있고 뭐가 있고 합유가 있고 이 총유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공동 소유.
그래서 공유정대에서 하나 정도 특질이. 그럼 잘 보시면 정리할 것이 뭐다? 주위 토지통행권 가서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 여기? 취득시효 정리해야 되고, 첨부에서는 뭐 여기? 부합을 초점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소유권 물청은 점유권 물청이랑 여러 번 비교했을 것이고, 공동소에서 뭐다? 공유. 그 벌써 하나, 둘, 셋, 넷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 요네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곳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274가 있어요. 자, 274페이지에서는 조문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뭐할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서 소유자는 211조에서 소유자라고 돼 있어. 무슨 자? 자, 소유자라고 됐단 말이야. 무슨 자? 소유자. 그럼 소유자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용한다는 이 말에 집중하셔서 뭐 한다? 그럼 사용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초점 맞춰서 아, 이 사람이 모두 같이 갖고 있구나. 본권 아닌 모두 갖고 있구나.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주는 게 용익이요. 사용 수익. 처분권 주는 게 뭐다? 담보 물권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주는 것이 뭐고? 용익이고, 처분권 주는 게 뭐다? 담보 물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 정도 기초 설명 드리고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갑니다. 상린관계. 무슨 관계요? 상린관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7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분 소유 하나 체킹하세요. 무슨 소유? 구분 소유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자, 구분 소유라는 것은 뭘 기억하면 좋으냐면요. 다세대, 다가구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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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자, 이건 왜 구별할까요? 다세대, 다가구. 자, 구분 소유가 이쪽은 안돼 있고 이쪽은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소유권이 여러 개죠. 여기 소유권이 몇 개? 한 개. 근데 이쪽 타이틀 비슷해요. 뭐 구조는. 그죠? 다가구는 맨 꼭대기 주인이 살자. 그리고 호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101호, 201호, 301호. 여기는 똑같이 뭐야? 101호, 201호, 301호인데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여긴 호수 뭡니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소유권이 몇 개예요, 여기 소유권이 각각이니까 여기 소유권이 몇 개? 각각 여섯 개고요. 각각이고 이쪽은 이건 소유권이 한 개예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이런 거 주민등록 할때 무슨 등록? 주민등록. 자, 이 토지가 있는 집원이 있고 이 토지가 있는 집원이 있죠. 자, 213이야 집원이. 이것도 213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집원은 제대로 맞췄어요. 뭐를 맞췄는데? 호수가 201호에 되는데, 몇 호에 되는데? 201호를 지금 빌려 쓰는 건데, 호수를 갖다가 만약에 101호로 하게 되면, 이거는 주민등록으로서 보호를 못 해줍니다. 아시습니까? 왜요? 엉뚱한 곳에다가 소유권 여기다가 지금 기재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집원이 몇 번이에요? 213입니다. 이 사람 원래 어디 빌렸어요? 201호 빌렸는데 얘가 잘못 기재했어요. 호수를 뭐로 했다? 101호로 했어요. 이건 주민등록 유효한 공시로 인정해주죠. 이건 소유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소유가 나오면 다 가구하고 뭐요?
다세대 한번 기억해서 주임법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이 조문은 의미가 없고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구분 소유. 그래서 나중에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지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거. 자, 구분 소유할 때는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280페이지. 드디어 나왔다. 무슨 통행권? 자, 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이죠. 주위 토지 통행권. 옆에다 반대말 쓰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번 써보기. 통행 지역권 써보기. 뭐 써보기? 통행 지역권 써보세요.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 지역권은 이건 합의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합의하고 이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이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인관계 소유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이건 용익물권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인관계하고 뭐다? 지역권 비교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건 합의해서 등기하는 통행지역권이고, 이건 합의가 없을 때 들어갑니다. 남의 토지 통행될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 맹지사 가지고 길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걸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면 법원에 소재기에서 이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여러분들 겸손하게 통행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는 건 예의죠. 피해가 뭐요? 적은 뭐다?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현재 용법에 충실해야 되지. 장차 그 맹지에 건물을 지을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장래 이용사항까지 고려해서 달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뭐에 충실하면 안 된다? 장래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또, 건물 지을 때는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건축법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폭,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때 예의죠. 그 다음에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당연히 대가를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 없으면 안 되게 대가 유상의 통행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권이요? 유상의 통행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9조 조문의 1항의 두 번째 지문 있죠?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뭐 한다? 선택. 두 번째 항은 전항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뭐할 것? 보상. 그래서 281페이지 맨 위에 니은 A 체킹. 장래가 아니고 현재. B, C 체킹.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다. 됐습니까?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220조로 돌아갑니다. 몇 조요? 220조는 이제 분할된 경우입니다. 뭐가 된 경우? 분할된 경우입니다. 자, 토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기역자 모습. 요건 갑의 토지고, 요건 을의 토지고. 네, 여기에 이제 공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겠죠. 이때 갑이 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쪽 가서 통행하겠다고 우기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219조를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자기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이 자기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이만큼 분할해서 병한테 팔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일로 통행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만약에 이제 이쪽 가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어디로 한다면? 통행하실 때는 분할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할됐을 때는, 뭐가 됐을 때는? 이렇게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이 갑은 이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상으로 이쪽을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통행권? 무상 통행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되기 전 자기 토지 왔다 갔다 하는데 돈낼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가 됐을 때, 분할됐을 때이 갑은 뭐다? 무상으로 쳐준다는 얘기죠. 어디랑 비교가 돼요? 여기랑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유상 통행권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무상 통행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또 팔면, 정한테 팔면, 누구한테 팔면 매매했어요. 그럼 저건 무슨 승계인이에요?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은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정은 얘가 무상이었으니까 나 여전히 뭐다? 무상이다 이렇게 서로 대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란다? 아, 이때는 유상으로 돌아간다. 분할된 그들의 문제지. 연결된 누구는? 특별 승계인은 여전히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82페이지 맨 밑에 니은 체킹. 280페이지 맨 밑에 니은. 무상 토지 주의 토지 등의 적용 범위는 분할된 토지 특별 승계인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할된 그들만의 뭐가 되고, 그들만이 뭐가 되고, 무상이고, 분할된 자로부터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뭐로 간다? 유상으로 돌아간다는 거. 실제 시험에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넘기시고요. 계속 넘기세요. 넘기시고 물 많죠? 자, 287페이지 가볼게요. 237조 경계표 담 설치. 자, 경계표 담 설치할 때 여러분들 1항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 경계표 담 설치할 수 있죠. 다음 2항 전항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겠죠. 그러나 무슨 비용은?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내. 측량, 담 설치, 반반씩 부담. 땡. 측량 비용 어떻게 돼요? 면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이고 설치 비용만 반반이죠. 근데 가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없을 때 갖다 문장 들이대면 또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오른쪽에 써볼게요. 그죠? 자, 토지 측량 쓰시고 써보세요. 토지 측량 밑으로 화살표 내려갔고요. 담 설치. 그러면 측량할 때는 반반씩이에요? 면적 비율이야? 네? 면적 비율이 되겠죠? 근데 뭐 설치할 때는? 담 설치는 뭐다? 반반. 연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 240조 나옵니다. 수지, 목근 이런 말입니다. 수지라는 것은 가지고요. 목근은 나무 목자 뿌리 근자에서 뭐다? 뿌리. 첫 번째 항 인접지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항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가지를 뭐할수 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까지 넘어와요. 사망 체킹. 뿌리는 이미 제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넘어올 때는 바로 자르면 안 되고 넘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일단 뭐 해보고 청구해보고 안 했을 때 그때 자르면 돼. 근데 뭐가 넘어오면
뿌리가 넘으면 바로 보는 즉시 뭐 한다? 제거해도 아무 관계 없다. 뭐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상린 관계에 쓰는 키워드가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이제 290페이지 갑니다. 소유권 뭐가 나오죠? 취득이 나옵니다. 취득. 자, 취득에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하고 뭐다? 등기부 취득 시효. 그러면 245조가 1항이 점유 취득 시효 조문이고 2항이 등기부 취득 시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247조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일까? 자, 취득 효과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부터가 돼야 됐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동안의 점유가 무슨 점유가 돼요? 정상 점유가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년, 10년, 네? 소유권 취득 효과가 등기 그때부터 취득한다. 네? 또는 뭐 등기 10년, 점유 10년 그때부터 취득한다 그러면요. 그 20년 또는 20년 이상의 점유가 전부 다 불법 점유야. 그럼 논리가 안 맞죠? 그럼 그동안의 점유가 무슨 점유가 돼야 돼요? 적법 점유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점유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247조 2항을 색깔칠하세요. 247조 2항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 소유권 취득 기간에 뭐 한다? 준용한다. 다른 건 아니고요. 취득 시효가 왜 완성됐을까 하는 얘기예요. 완성된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91페이지 보면 제목이 뭐하고 뭐가 나와요? 취득 시효하고 뭐가 나와요? 소멸시효. 자, 그럼 그걸 제목을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자, 미등기 매수인을 기억하세요. 무슨 매수인이요? 자, 미등기 매수인이 지금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본권 대표 무슨권은 없고 현재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무슨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보상금 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상적인 코스. 무슨 계약에 등청? 매매 계약에 무엇을 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요구해서 뭐 한다? 등기에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여의치가 않을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무슨 시효? 취득시효 있었잖아요. 내가 뭐 했다, 여기? 점했다. 그래서 몇 년? 20년 점했다는 것을 주장해서 취득시효 완성됐으면 등기 뭐 가지고? 청구 가지고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취득시효의 반대말은 소멸시효죠. 그러면 지금 미등기 매수인이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되어 있는 갑한테 이렇게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이 갑에서 궁시렁대죠.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무슨 권?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또, 너 10년 동안 나한테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뭐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법원에 갔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는 맞지만 소멸시의 대상은 인정하겠지만 완성됐다는 얘기는 인정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점유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뭔지 모르지만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용어 두 가지 나왔네요. 무슨 시효란 말도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지금. 됐죠?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시의 반대말은 뭐다? 소멸시효.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편 넘겨볼까요? 네, 292페이지 가로 2번이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가 나왔다. 무슨 시효? 반대말은 뭐죠? 점유 취득시 반대말은 등기 취득시효.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라는 뜻을 합니다. 그러면 갑 토지가 있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을이 스타트. 점유를 뭐 해서 시작해서 몇 년? 20년 세월이 필요합니다.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점 때 완성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292페이지.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부동산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 293페이지 토지 일부도 뭐할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일필지 일부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등기는 일필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 공유지분도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구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별표, 별표, 별표. 점유 취득시의 요건입니다. 기억, 평공자, 자주점유일 것. 자, 싸우겠죠? 평공자, 뭐예요? 평원,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자주, 싸우겠죠? 자, 그럼 이게 추정됩니까? 추정이 안 됩니까? 추정됩니다. 그래서 입증 뭐라고요? 면제라도 있고, 그 다음에 특징. 자, 거기 기억에 비번. 별표, 별표, 별표. 취득시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 점유는 물론 누구도 포함된다. 자, 한번 볼게요. 을이 점유하다가. 지겨워서. 비점 때. 을이 병한테 임대차 합니다. 무슨 대차요? 임대차 하게 되면, 자, 을은 간접점유가 돼요. 간접점유. 자, 그러면 을은 앞에 점유, 자신의 점유 만약에 12년을 점유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점유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가 만약에 9년이 됐단다면 간접점유도 몇 년이기 때문에 9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을은 9년 더하기 몇 년? 12년에서 을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가능한 겁니다. 아셨어요?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뭐할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병은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자신의 점유 이거 더해서 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병은 절대 뭐할수 없다는 거. 취득시효 안 됩니다. 타주점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세가 있는 누구만 을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뭐할수 있다는 거 취득시효 할수 있다는 거꼭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D 아기의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자점유 추행이 뭐 한다? 깨진다. 그럼 당연히 뭐할수 없다? 취득시효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20년 점유에 계속 있습니다. 자, 20년 점유가 계속돼야 되고요. 자, 점유 승계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점유 더하기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편 넘겨봅시다. 디귿 등기할 것. 뭐할 것? 자, 등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등기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언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 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등기.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원시 취득이란 말 있죠. 키워드입니다. 원시 취득 체킹하시고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 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 자,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 갖고 있죠? 자,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돈 채권 10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무슨 권? 그러면 을이 취득세가 뭐가 돼서 완성돼서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가 무슨 취득이다? 원시특이면 이 저당권이 사라진다는 얘기일까요? 그대로 안고 간다는 얘기일까요? 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 없는 깨끗한 토지를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승계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안고 가죠? 안고 가면 저당권, 안고 가면 이게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소유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다. 그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294페이지에서 그 점유 취득 시에 무슨 점이 있어요? 기산점이 있죠?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쇼가 진행하던 중, A점 때 진행하던 중, 갑이 팔았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래서 병이 뭐 했다? 등기했어. 그러면 등기하더라도 이건 중단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한테 몇조안 던졌고, 168조. 뭐 하지 않았고, 중단시키지 않았고, 또 병도 사가지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8조를 안 던졌어요. 지금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더한 기간이 만약에 몇 년이면 20년이라는 것은 이 병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중단이 뭐냐면 자, 앞에 넘겨보세요. 앞에 넘겨보시면 291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거기 소멸시에 보시면 168조가 있어요. 소멸시에 중단서 해가지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죠?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247조 2항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 소유권 취득 기간에 뭐 한다? 준용한다. 이 말은 권리자께서 예?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한번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용하니까 중단시키지 않은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은 병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을은 완성됐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을은 완성됐잖아요. 뭐가 취득쇼가 그럼 뭐가 발생해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언제 나타난 사람이에요?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된 후입니까? 이 사람은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죠. 그래서 병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취득세 주장할 수 있는데 을이 병이 아까우니까 혹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하게 되면 이 사람도 매매 계약에 뭐가 있어서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자, 서열이 없기 때문에 정이 가서 만에 가서 먼저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고 얘가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네, 이자한테는 취득세를 뭐할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아셨어요? 여튼 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등기를 못 했기 때문에. 이쪽은 중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취득 주장할 수 있는 거였었고요. 그죠? 이건 주장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정은 언제 나타난 사람입니까? 완성된 후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계산법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뭐가 된 거예요? 그죠? 완성 전후 따진 거죠. 그죠?
따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을이, 자, 여기가 무슨 점이다? 갑자기 을이 여기가 무슨 점이다? 여기가 무슨 점이다? 완성점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역산을 해야 되겠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출발점이 바뀌죠. 이건 순차로 내려온 겁니다. 뭐라고요? 이건 여기가 완성점에서 이건 역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을이 순차로 내려오면 얘한테 주장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밑을 잡아서 여기가 완성점에서 역산 주장하게 되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한테 불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변동 있으면 순차로 내려와서 계산을 해야 되지 함부로 역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것이 몇 페이지는 얘기예요. 가보세요. 294페이지에 보충 학습에 있는 거예요. 원칙, 취득 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초되는 점의 개시일부터 기산 출발해야 되고 임의로 기산일을 뭐할수 없다? 정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차로 반드시 계산한다. 역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외입니다.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자,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계속 누구였다면, 갑이었다면, 누구였다면, 갑이라면, 뭐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돼도 누구고, 갑이고, 여기가 완성점 주장해도 여전히 갑이죠. 그때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결국 이런 얘기예요. 기산점, 출발점 선택은 뭐가 있다 한다면, 네? 등기 명의자 뭐예요? 변동이죠. 자, 그럼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역산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등기 명의자 변동이 전혀 없다면 뭐 순차로 하든 예? 역산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원칙은 함부로 이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차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등기 명의자가 뭐가 있으면 변동이 없으면 이미 선택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보충학습 기산점 출발점 이야기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다음 우측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무슨 시효요? 등기부 시효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등기도 몇 년이고 10년이고 점유도 몇 년? 10년.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2번에 기억에 있습니다. 이때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칠 자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뭐가 없다? 상관이 아까 뭐 있었습니까? 갑 등기 뭐 있었어요? 을 위조 병 등기 아까 있었죠? 갑의 등기를 지워서 을이 위조해서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다. 그래서 병이 등기하고 만약에 점유도 있어가지고 모두 10년이 지났고, 네? 등기도 몇 년이 지났고, 10년. 모두 10년. 점유도 10년이죠.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이거 등기 무효등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래서 등기도 몇 년, 10년. 점유도 몇 년, 10년이면 등기부 뭐할수 있다? 취득시효 할수 있다. 그래서
무효 등기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년 선의 및 무과실 점의의 비번 체킹. 비번 무엇은 추정되나?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지요. 그럼 아까 점유할 때 무슨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소유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모두 있어야 되고요. 평언도 있고요. 공언도 있고 모두 있고 선의도 있고 무과실이죠. 아까 제가 어디까지는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추정 다 된다고 그랬죠.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예요? 무과실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과실만큼 누가 스스로 뭐 한다? 입증할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0년 점유와 10년 등기 있어요.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디귿에 비 등기 더하기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했었죠. 그러면 점유 더하기도 인정했고 또 등기 더하기도 인정하면 쉽게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취득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 효과는 10년 그때부터가 아니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5번에 1번과 2번 체킹. 소유권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또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동안 점유는 적법 점유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무슨 시하고 무슨 시하고요? 점유 취득 시하고 뭐예요? 등기부 취득쇼 기본적인 설명 드린 겁니다. 네, 그 정도에서 설명 드렸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